자, 지금 하는 거는요, 황금 단풍이라고 하는 단풍나무를 청단풍에 붙이는 건데요. 요령은 똑같습니다. 요령은 다른 단풍나무 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황금 단풍은 아직은 시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종묘 사이에도 황금 단풍은 없다는 얘기죠. 예. 요거는 관상이 잎이 황금색으로 싹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잎을 보는 겁니다. 잎을. 그래서 약간 위쪽에 저걸 붙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접수 깎습니다. 대각선으로 나가고요. 뒤에 45도 넣어가지고 거의 수평 이런 식으로 단풍나무 이렇게 칼집만 내도 똑똑 부러져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더 만들어야죠. 이게 접수가 별로 안 됩니다. 다 해볼게요. 45도 가고 뒤에서 45도에서 조금 가고요. 칼집 내고. 그 다음에 부분켜 맞춰주고요. 그리고 테이핑하면 된 겁니다. 접수가 굵지가 않아서 일단 한쪽만 맞췄습니다. 이것도 접목을 해보니까 접목이 잘 되더라고요. 수양 단풍이 아니니까 그래도 형성층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네, 불은 켜 맞췄고요. 두 바퀴 비틀어서 해주고, 그다음서부터는 느리면서 해줍니다. 됐고요. 도포제 칠해야죠.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황금 단풍의 전목 깎이 접 끝났습니다. 네, 황금 단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나무에 두 개씩, 그러니까 네 개죠. 그리고, 참죽나무 아래 여기도 두 개. 그래서 세 나무에 여섯 군데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부름표가 잘 맞은 그런, 형성층이 잘 맞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살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 살면 중간에 어느 기회가 될때 올려 보겠습니다. 모듬으로 해서 올려도 되고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이 4월 17일이고요. 17일.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황금잎 단풍인데, 이거 지난번은 산호각 단풍 4월 4일 날 했을 때 같이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접합이 잘 돼가지고 지금 싹이 많이 나오는 상태예요. 네, 이 옆에 두 개 한 것도 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거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날 한 개 다 상태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 옆에 세 개, 세 가지 한 것도 세 가지 다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한 것도 두 가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한 가지는 비틀어져 가지고도 나오는데, 제가 여기 통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옷에 아마 스친 것 같아요. 그래서 꺾어졌는데, 위에 전목 윗부분이 꺾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단풍나무 보시면 거의 윗부분에 이렇게 단풍잎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따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제 차이는 형성층 똑같이 맞췄어도 제게 잘 되는 이유가, 이게 좀 높으니까 물올림을 하라고 잎을 위쪽에는 좀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올리면 이런 부분은 쉽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남겨줬다가 활착이 된 거를 보고 그때 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집에 있으니까 제가 물 관리를 좀 해줬어요. 다른 거 물을 줄 때 이런 데 그 물을 같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물올림이 더 그만큼 원활했던 거죠. 그래서 활착률이 더 좋습니다. 전목 유합이. 그리고 같은 황금잎 단풍 중에서도 이렇게 접수를 아그로 테이프로 다 싸맨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뚫고 나오는 중이에요. 이 새 순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분 증발이 100% 없으니까, 형성층만 맞아 있다면 100% 살겠죠. 그래서 조금 작업이 번거로워도 이런 식으로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봤고요. 여기 하나 남겼죠. 이 중간에 그 여러 잎들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뚫고 나오면은 따주면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일부러 가지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 접하시는 분들과 접도사들의 차이죠. 이런 약간의 차이들. 약간의 차이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접목을 하실 때 이런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은 좋을 듯해요. 네, 이쪽에도 쌓아둔 곳입니다. 아그로 테이프로 해놨죠. 접수가 올라오고 있고요. 새순이요. 자, 그래서 4월 4일날 한 거 이렇게 활착이 잘 되었습니다. 활착이 잘 되었으니까요. 이쪽에도 이쪽에도 다 싸매고 있는 거네요. 싸매고 있는 것들. 이제 뚫고 나오면 이런 잎들은 다 제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맹아가 쭉 올라오면 그 맹아 처리를 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월 4일 날 거 이렇게 활착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형성층을 잘 맞추면은 된다. 형성층.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잎을 좀 남겨서 물을 끌어올리게 해도 좋다. 수종마다 좀 다른데, 단풍나무는
특히 좀 남겨놓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고 앞으로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십시오.